와, 이거 바로 들어오시네요. 그러면은 17만 명의 모아분들이 오실 때까지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긴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모아분들. 제가 이거를 세팅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을 생각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 좀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떨까? 요즘에, 여러분들은 밤이 좋으세요? 아니면 낮이 좋으세요? 다들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밤? 저도 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화도 하면서 밤을 그려볼까요? 지금 색깔이 잘안 나와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일단은 일단 달을 그려줍시다, 여러분들. 달을 그려주고, 달을, 어떻게 할까요? 보름달로 갈까요? 아니다. 이 세로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 머뭇 잠시만요. 아, 이 달만 그리다 끝나겠는데? 달 있고 여기에 이제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노랗게 색칠을 해주고요. 제가 항상 별을 보려고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숙소 이렇게 있는 옥상을 올라갔었어요. 거기 이제 앉아서 이렇게 딱 하늘을 보면은 항상 별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별두 개를 별을 한번 그릴게요. 밑에 있는 친구가 있었고요. 위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별이 거기 갔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하루의 마무리가 찝찝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어요. 꼭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지 좀 뭔가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항상 제가 앉아서 보던 그 각도에서는요, 여기에는 건물이 높은 게 진짜 많았어요. 대충 그려놓고, 이렇게가 옥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있었으면은, 이쯤에는 주택가가 있었고요. 주택가. 이쪽에는 오래된 집이 좀 여러분들 같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할 겸 제가 예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여수생 때 갔었는데 거기 병원에 되게 뭔가 인상적인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이 그것도 약간 밤하늘 그림, 약간 조선시대였다면 밤하늘이 저렇게 예뻤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었었어요. 들이 좀 있었고 멀리에는 높은 빌딩들이 있었어. 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 밑에 집을 겁나 많이 그리면 돼요. 집의 각도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이렇게 봤을 때라고 치면 집이 안 보이는 게 사실 맞거든요, 여러분. 어? 시오피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일단 밑에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에 이제 구름이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항상 흐린 날에는 그래서 구름이 많아서 별이 가려서 안 보일 때가 많았고 달 주변에도 항상 구름이 있었어요. 이제 그냥 밑에를 먼저 그리죠. 밑에를 그냥 이 옥상을 빼고 정말 내가 봤을 때그 시점을 그릴게요. 항상 할 거예요.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보이네. 여러분들도 안 보이지만 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 아니면은 편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죠. 내가 봤던 시선이 아닌 그냥 예쁜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그리면 됩니다. 이 강아지 한 마리 그려줄까요, 강아지? 이 강아지 그렸고요. 때는 이게 근데 사실 이런 데를 좀 짙은 보랏빛으로 채색을 하고 밑에도 좀 어둡게 했으면은 이게 되게 그림이 예쁘게 살았을 텐데 이게 뭐 어떻게 살릴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 살리려면 3시간 브이앱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이 아파트 무드가 굉장히 좋지만 이 무드를 살리려면 이 친구들을 지우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아크릴이어서 되게 애매하다.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나무를 그릴게요. 그러면 나무가 많은 게 뭐죠? 산이죠. 산을 그려보겠습니다. 산을 그렸고요. 여기도 작은 산 하나 또 그려줘야겠죠? 저희만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릴 때. 큰산 옆에 무조건 작은 산. 그럼 뭐다? 팔공산! 오케이. 여기에도 사실 안개 한두 개 걸쳐줘야지 또 맛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고, 이제, 그걸 그립시다, 여러분들. 가게를 좀 그릴까요? 가게. 가게를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린다, 1번, 안 그린다, 2번.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눈이 오늘따라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쌍꺼풀 요즘에 제가 잠을 새 그린다니요. 새한 마리 그리겠습니다. 네, 새 그렸고요. 아, 날개. 자거나 많이 자면은 쌍꺼풀이 두 개가 생겨요. 그날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 여러분들.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등대. 등대를 어디 그리죠? 등대를 그릴 곳 추천 받습니다. 아, 얘를 여기까지 잊지 마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잊지 말고, 아, 여기 이렇게 꺾어주고요. 저만의 도시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이제 여기에. 근데 하나 해주고 여기 이제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졸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주면은 사실 제가 이때까지 본 등대는 웬만하면은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말이 없어서 심심하신가요? 그렇다면 잔잔한 노래를 하나 틀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지금 잠이 안 오거나,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으신 분들, 스트레스 해소 방송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 보다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등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밤바다니까 파란색 빛을 베이스로 하되 밤에 바다를 보면 검었죠? 검정색도 더해줄게요. 제가 앞에서 봤을 땐 별로일 수도 있지만 모아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도 이 그림이 엄청 선명하게 보이시네요. 일부러 화질 좀 낮추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자, 정말 각 잡고 그리라고 하면 잘 그릴 수 있는데, 정말 아쉽기도 한데. 사실 이런 그림은 너무 자세하게 그려도 재미가 없거든요. 베이스 약간 감성이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물결 좀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놓으면은 모아보는 눈에는 아 밤바다구나 싶을 거예요. 밤바다가 아닌 색깔이 안, 어? 여기선 잘 보이는데? 여기? 이제 길을 회색이 없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색칠을 할게요. 어때요? 되게 대충 보이죠? 그럼 성공이거든요. 뭐 근데 대충 보이면 성공이에요. 대충 보이면. 아, 모아보니까 하나의 디테일을 더 추가해야겠어요. 배가 있잖아요, 배. 하고. 아, 이걸 다 색칠하면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이제 뭘 그릴까요? 뭐 그릴까? 추천받습니다. 뭐 그릴까요? 나무요? 나무 되게 좋아하시네요. 나무를 그러면은 우리 모아분이 좋아하시는 나무를 어디 그릴까요? 아, 펭귄인 줄 알았어요, 이거? 그렇게 보여요?
초대 초대요. 아, 그럼 자동차 도로도 있으니까 산책로 하나 만들어 줄까요? 그래요, 산책로 하나 만들어 주죠. 산책로 어디에 만들어 줄까요? 산책로를 그려줄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산책로. 자, 여기 대충 그려줄까요? 너무 대충 그렸네요. 아, 원래 이렇게 안 그리는데 되게 원래 잘 그리는데. 다시 그려줄까요? 아, 대충 해도 되는데, 나왜 이러지? 네, 망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없애주고. 주면 돼요. 아까 전에 핑크색이 있었는데 떨어졌다. 요즘에 또 여러분들 봄이잖아요. 이게 되게 대충 보이죠? 그럼 잘하고 있거든요, 저.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리고 싶고, 여기도 그리고 싶고, 여기도 그리고 싶은데요. 너무 힘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안 그리는 거예요. 아시죠? 너무 열중한 나머지 머리도 다 망가지고. 그래도 재미있네요. 그림 예뻐요? 가까이선 안 보여줄 거예요. 대충 그렸거든요. 저 그림 잘 그리시는, 날왜 올려? 그림 잘 그리는 거 아시죠? 나또각 잡고 그리면은
너 그렇게 잘 그리거든요, 여러분. 대략 한 40분 동안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밥 시간이잖아요. 밥 시간 좀 지났나? 그랬을 텐데, 꼭밥잘 챙겨 드시고. 지금도 약간 쌍꺼풀이 짙어진 거 보이죠? 자다가 와서 그래요. 벚꽃 보러 이제 차 타고 이동하면서 가끔 보고 있는데, 개나리도 이쁘게 피고, 벚꽃도 피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도 여러분들, 마스크 꼭 끼시고, 네. 요즘에 이렇게 대기만 해도 잠들어요. 네. 땡.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아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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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끝낼까요? 아. 범규하트로 끝내자고요? 알겠습니다. 소매를 걷고. 네, 모아분들,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선하고, 흥미롭고, 즐거운 그런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트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모아분들, 다음에는 좀더 재밌고 그런 걸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1,000만 하트 어느덧 넘었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건강 잘 챙기고 있습니다. 꽃받침 한번.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커커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안녕.